이 특히 적정 기술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수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많은 이 적정 기술에 관해서 시도를 많이 했지만은 성공 케이스도 좀 있었고 또 실패 케이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생각지 않던 리스크라는 게 있었고 그 리스크의 험프를 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이 안 됐고 하나의 그냥 해프닝 끝난 것도 많고. 현재 또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리스크에 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소위 말해서 그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그러는데, 시나리오 플래닝. 이 플래닝을 제대로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했다라는 거예요. Unexpected.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필요한 이 과제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리스크에 관계된 그런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로 이거는 이제 주로 대학원 레벨 정도에서 프로페셔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일부를 오늘 이제 했고 그냥 강의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여러분들이 워크샵으로 한 10분, 20분 동안 이렇게 팜플렛 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적정 기술을 왜 리스크가 많은가 하면은 확실하게 그 소위 말하는 언논 팩터 인터널 팩터가 있고 익스터널 팩터가 있는데 이 특히 이제 익스터널 팩터가 정확히 어떻게 내가 이런 서비스나 이런 그 프로덕트를 제공했을 때 과연 그거를 수혜자라든지 구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어떤 법적인 윤리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경험이 없죠.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을 한다든지 또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이제 이런 적정 기술을 한번 적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논 팩터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준비 좀 하자라고 해서 만약에 또 혹시 여러분들 보스가 여러분들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아, 이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은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어널리시스 좀 해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봐.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내봐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엔지니어든 뭐 어떤 뭐 세일즈든 뭐 어떤 분야든 가든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아날라이즈 할수 있는 사람, 어세스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뭘 찾아내고 분석한다는 뜻이지만은 정확한 데피니션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죠?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어세스먼트라고 이렇게 데피니션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 매니지먼트 플랜은 큰 픽처로. 그러면 리스크나 특히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 필드에서는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플랜 같은 게 있죠. 요번에 여러분들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예요? 재벌 CEO, 재벌 2세가, 3세가, 4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unexpected, 전혀 기대치 않던 게 나왔잖아요. 들었죠,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 그거를? 신문에 나온 얘기. 뭐, 어느 뭐뭐 기업의 회장이 그 경비 아저씨를 뭐뭐 뭐 뺨을 때리고 또 뭐야 그 어느 뭐 기업의 대기업의 그 CEO가 운전사를 갖다가 어떻게 강압으로 하고 그래 여러분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어서 관심이 없게 들었지만 어쨌든 아 이런 거구나 뭐 갑질 횡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에 지금 직원이야 그 회사에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리스크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리스크를 통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커스터머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매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미리 방지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해프닝하고 과연 어떻게 그거를 미리게이션 하느냐. 미리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소위 제대로 감축을 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매니지먼트 프렌드를 미리 할 거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해요. 이게 삼지 약해가지고 주로 전문가 교육대 좀 시키긴 한데 대학 때 조금 여러분들 나이 때 리스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맛을 보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적정 기술 같은 걸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이게 나온 거라고. 뭐 처음에는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는 게 있다. 주로 전략 회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플랜, 모든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 본래 본체, 그 회사라든지 조직 내에 큰 본래 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들의 어떤 밸류를 대상으로 우리들이 가려고 하는 미션이 뭐고 우리들이 가는 비전이 뭐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것을 바로 전략,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는 그 플래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크게 따지고 이걸 우리는 전략 회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골을 향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뭐 그림을 그리자면은 뭐 내가 한번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프랙이야.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자체가 이제 미션이죠.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그런다고. 비전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 박스 안에 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 박스 안에 가둬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미션이라고 그런다. 어떤 우리 조직이나 어떤 조직은 어떤 미션이 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가치 드리븐이라든지 가치 한다는 얘기는 주로 이 적정 기술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확히 미션이 확실하게 있다고. 우리가 이 미션을 통해서 뭐 우리들의 뭐 월급을 가져간다 이런 뜻이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이런 적정 기술을 행한다. 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 미션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미션 바깥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갖다가 illusion. 뭐 환상, 착각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사실은 정확한 상대편에게 모든 그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이 비전을 쉐어를 하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냐. 커피 비슷한데.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거나 조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우리 우리 이종수 대표라고 아마 다음 세션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분이 소위 그 사회 투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이제 론을 해주죠. 프로젝트를. 그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 사회적 기업 같은 뭐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겠다 해서 뭐 30억, 40억 정도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벤처 기업들이 만들면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아마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화 중에 하나가 요번 프로젝트에서 한 650억 정도가 이제 프로젝트가 나온 게 뭐냐면 혹시 청년들 사업가 중에 만약에 요 우리 그룹이 6명이다. 그러면 요 그룹들이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프로젝트는 하우징 프로젝트.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살거리를 청년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몇몇 벤처 기업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많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주위의 학교에 아마 이렇게 땅이나 아니면 이제 뭐 못 쓰는 건물 같은 거를 이제 인수를 해다가 거기서 이제 리몰딩해서 학생들이 이제 살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개 큰 성공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점점 퍼지고 있는. 그래서 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런 미션이라면 이 필란트로피 세상을 품는 적정 기술이 굉장히 딱 맞는 것 같다. 혹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댈 수 있느냐? 물론 될 수가 있죠. 펀드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냥 우리가 파이널 프로젝트를 그거를 신청하는 거 한 30억이도 한 40억 정도를 받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리몰딩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파이낸스도 필요하고 어떻게 또 학생들을 이제 또 주라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 한양대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스케일링 되면 전국 각지에 이제 서울에 이제 퍼지는
그런 모델들을 파이널 프로젝트를 해볼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총 대표분이 여기 와서 이제 스피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분이 이제 대충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 프로포자를 정확히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과연 이 그룹, 이 조직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어떤 미션 안에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전체적인 이것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가끔 마일스톤이 있죠. 이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30억, 40억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주면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 디벨로먼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도에는 뭐 리몰딩해서 우리 뭐 건축과 학생, 토목과 학생들이 뭐 옛날 와서 이거 도와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플랜을 만들고 있어. 근데 서양과 동양이 다른 거는 우리는 주로 프로세스 위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만 서양은 전혀 생각이 방법이 그들은 goal orient, 골 자체가 있고 거꾸로 계산하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화성 탐사선을 보내야 되겠다. 서양의 방법은 어떻게? 탐사선이 갔을 때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울 때를 계산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떨어뜨리려면은 570kg의 무게의 뭐를 떨어뜨려야 돼. 어느 시기 때.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언제 얼마만큼 어떤 로켓의 디자인에서 가야 된다는 걸 거꾸로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골이 먼저 나오고 그걸 거꾸로 계산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이고 우리 전형적인 한국 사고방식은 골 오리엔티가 아니라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간다 이거예요. 어느 게 더 낫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골 오리엔티드. 골 오리엔티드. 그렇죠.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 입장에서는 공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골 오리엔티가 더 리즈너블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 기술을 우리가 한다는 뜻은 그래서 골 오리엔티드로 과연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그 목표가 미션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들이 이 안에 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개와 같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밸류라고 부른다. 가치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안에 있다는. 그래서 이 디벨로먼트 프렌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필요하. 이걸 이제 테크놀로지 프렌이라고 하는 거죠. 제 인생이 이제 비케한 여러분들 인스트럭터가 인생이 지난 30년 동안 이걸 하는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트래티지 플랜에 대한 거를 하고 디벨로먼트하고 테크놀로지 플랜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를 좀 했었어요. 젊었을 때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게 이제 여러분 공대 출신도 있고 있지만은 뭐 누가 써야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를 만들었다. 그럼 프로덕트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써야 되고 그 테크니컬에 대한 무슨 설명서가 필요하고 이건 뭐 영문과 나왔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쓴다든지. 뭐 이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 분야가 따로 나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크니컬 플랜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리스크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크라이시스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크라이시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동안 한 10군데 정도 매저 그 기업과 비영리단체, 대학, 병원 이런 쪽에 지금 말하는 소위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본래 이 수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샘플도 여러분들이 보고 실제 한번 만들어도 보고 대충 큰 목차라든지 어떻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큰 픽처를 좀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나갈 때 전체 크게 보이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야심이 좀 있었는데, 이게 2학점짜리니까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가 끝나고 한 시간 또 먹고 자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살짝 냄새만 조금 맡고 맛만 살짝 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 수업이라는 게 좀 그렇고, 이제 혹시나 대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프로페셔널 스쿨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배운 뒤에 혹시 본인이 생각이 아 나는 이런 쪽으로 전문으로 좀 하고 싶다, 트랙을 가지고 싶다 할 때 이제 대학원을 가죠. 대부분 그죠? 대학원을 가서 이제 전문 이제 분야로 자기들이 가는 게 이제 보통 트랙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대학에 그냥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냥 직장 그냥 가서 끝난 사람도 있고, 어떤 대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대학원을 목적으로 이제 일반 기초 과목을 배우고 이제 가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는 대학원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기 분야에 아까 말하는 그 냄새나 어떤 냄새가 좋은 건지, 어떤 맛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파악하는 기간이 4년 대학이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우리 한양대에서도 이제 그런 만원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길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장르는 바로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여기 나온 거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존 구성 요소, 아주 트래디셔널, 전통적으로 우선 아이덴티피케이션. 근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나올까? 본래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만약에 어떤 인스트럭터나 나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주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아이덴티파이를 누가 하느냐예요.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주로 어덜트나 주로 이런 멘토들이 이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의 수업 방법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아이덴티파이한 처음부터 하는 방법이 어디서 나와야 돼? 여러분들한테 나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보냐면은 그것도 찾아내는 것도 능력인데, 이게 많은 50%가 DNA에 있다, 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찾아내진다, 이거야. 남이 찾아내는 거 가지고 해결하는 능력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찾아내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한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한 이제 어떤, 그런 눈썰미라든지, 헌치 필링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헌치 필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플래닝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 일반 회사에서는 따로 시나리오 플래닝 하는 사람 뽑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레드팀이라고 해요. 레드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안 들었는지 그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레드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각 팀들 중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뭐 조직 규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이 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친구들을 이제 미리 보고 얘는 레드 팀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 레드 스페셜 태스크 포스 팀들이죠. 그 레드 팀들이 딱 모여서 보통 레드 팀이 이제 7~8명일 수 있고 한 10명 정도 미만 정도가 되죠. 스페셜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보면은 10년, 20년 정도를 이렇게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미리 이제 포석을 하나 딱 돌을 하나 넣는 거야. 저 코너에다가. 그죠? 근데 그 돌이 나중에는 엄청난 효자노로 살 수도 있죠.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 하는 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은사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에서 올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육감으로 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육감으로 위험하다, 이건 생명이 위험 있다,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따로 있대. 뭐가 딱 여러분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거 하다 보면
뭐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널널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좀 그 낌새가 좀 이상해. 오늘 몸이 이상하거나 느낌이 이상해.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소위 말해서 intuition, 그러니까 직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걸 학문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뭐냐? 이제 sixth sense 아니냐? 뭐 seven sense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매주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워크숍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10분, 20분 동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이 매저먼트에 대한 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써가지고 와 그러면은 백지에다 그냥 쓸 수 없잖아. 그래서 나도 그 어떤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 간단한 템플릿 가지고 여러분 엑서사이즈 하자고. 어떻게 어세스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벨리에이션 할 건지, 평가를 할 것인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이 소위 말해서 그 measurement와 evaluation에 관한 이제 특별한 강의를 해요.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 각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걸 성과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근데 한국도 곧 그 라이센스 이걸 관련된 라이센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어세스하고 평가를 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인더스트리 쪽에.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어떤 물건을 팔고 이익이 남는 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매저먼트를 할 수 있잖아요. 이익이 돈이 얼마큼 남았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평가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비화폐적인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매저먼트에 대한 얘기. 그러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트랜스포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파이낸스 할 것이냐? 그 리스크를 담당할 파이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프렌들이 이제 일반 우리 그 트레디셔널 있다는 얘기. 뭐 세븐 스텝까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리스크를 매니징하는 방법은 주로 다섯 가지 방법을 쓴다. 이거. 평생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 아, 리스크가 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뭐 여학생 같은 거 요즘 신문에 보면은 내 딸도 있지만은 어우 그냥 막 뭐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런 단어나 그런 컨셉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와보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다면요. 그러면 내가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딸을 어떻게 남 학생들하고 블라인드 데이트에서 데이트를 시켜? 왜냐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그 얘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너무 친하고 잘 아는 사람만 사귀고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또 좀 밋밋하잖아요. 언논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 지금에 사는 세대들은 그 베네핏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을 사귀고 그건 뭐라 그러죠? 사귀는데 그 애플 그 먹고 이렇게 yes no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블라인드 데이트하고 그러는 거. 지금 학생들은 안 쓰죠 그거. 데이트 사람들 만날 때 여자는 남자 이렇게 보고 yes no 이렇게 해가지고 매치되면 서로 만나서 뭐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미국 같은 데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테크놀로지나 그런 convenience, simple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리스크는 우리 때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리스크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avoidance. 방법은 그 문제 사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financial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때는 렌트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 그렇죠? avoidance. 그다음 modification. 그 방법이 있지만은 다른 방법 그 조건을 약간 바꾼다 이거.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 avoidance. 그다음에 retention 그대로 accept를 한다라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은 sharing 나누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섯 명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눈 평가를 어떻게 돼? 그 burden을 리스크가 있잖아. 좋은 평가를 받아서 A 플러스 받느냐 아니면은 못 받느냐 그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섯 명이 쉐어를 하는 거지. 부담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하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리스크는 어딘지 있으니까 나누는 거야. 그다음에 뭐야? 리스크 트랜스퍼. 아까 트랜스퍼만 어떻게? 인슈런스를 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략은 여러분들 팀에 대한 전략을 지금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쯤 한 반 정도 지냈으니까 이 팀원들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벌써 다 됐을 거야. 그렇죠? 다 좀 됐을 거야. 그 말하는 거라 대화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이 한번 뭐 언제까지 할게 그때까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팀원들에 대한 능력과 팀원들에 대한 어떤 캐릭터리스틱 또 장점 단점 또 뭐 어느 정도까지 컴포트 존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파악 먼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거야. 만약 그걸 아직까지 파악 못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레이지한 팀들이야.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너무 리스크가 큰 거야. 제가 한양대에서 지금 4년째 지금 있는데 어떤 팀들은 초창기 때는 팀이 제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 제대로 다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확 나가서 나중에 결과가 좋은 팀들이 있고 어떤 팀들은 보면 처음에는 아주 화기애애한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문제라는 건 내가 모르지. 근데 뻔하지 뭐. 학생들이란 이게. 그렇죠? 거기서 어떤 불효 화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다든지 또 뭐가 어떤 그 이제 트리거라 그러는데 트리거가 잘못해가지고 또 맞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팩터를 통해서 그 팀들이 서서히 이제 무너지거나 제대로 퍼포먼스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 같은 거를 제대로 그렇게 나 같은 거 뭐냐면 인슈런스를 사겠어.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니다. 팀이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인슈런스가 과연 뭘까? 자 아이디어. 질문 한 번만. 지금 내가 여기 리스크라는 게 다 있다 그러잖아. 그 팀 현재 팀이 있단 말이야. 팀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아까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볼에 고른 우리 팀이 잘해서 아주 세이프하게 해피하게 기분 좋게 잘 한 학기 지내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물론 플러스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이나 콘텐츠를 좀 배우고 왔습니다. 이건 뭐 익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솔직히 재밌고 좋은 결과를 갖고선 끝내는 게 여러분들의 골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나 리스크는 있죠.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있고 너무 또 푸시하다가 애들이 또 서로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다른 20여 년 동안 다른 인바이런먼트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뭐 툭툭툭 뭐 궁합이 맞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비록 우리가 같은 학생의 위치를 하더라도 물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 온갖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팀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 질문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이렇게 쭉 있는데 트랜스퍼, 인슈런스라는 게 있잖아. 하는 방법이 뭐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 자신도 이거를 가르치면서 특히 우리의 문제에 관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열경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항상 리스크가 있어서 그 리스크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언익스펙트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좀 더 오픈하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인슈런스를 살 수 있고 이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서부터 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나 같은 경우가 우리 인스트럭터가 어떤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거를 억셉트 한다면은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택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택하면 돼. 왜냐하면 택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약간 언컴터블하거나 시간이 더 걸리거나 그러잖아. 그러면 아 우리는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만은 내가 그거를 택할 경우에 인슈런스지 뭐 돈으로 산다는 게 그걸 사게 되면은 우리는 개런티 한다. 예를 들면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 어떤 팀들한테 어사인먼트 이거를 할 경우에는 개런티 소위 말해 마패가 있다. 그 학생이 이제 B, A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거를 그 인슈런스를 살 친구들한테는 이 사람은 한 그레이드가 높아갈 수 있는 마패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 마패를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다섯 명이 손을 들어서 한 거예요. 그 뭐야? 그 다섯 학생은 뭐야? 그 인슈런스를 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in case 내가 뭐 중간에 아파서 뭐 학교를 못 나고 뭐 빠지든 아니면 팀들한테 뭐 팽을 당하든 뭐 어쨌든 싸우든 간에 나는 이 마패를 통해서 어쨌든 내 나 자신의 그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인슈런스를 산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좋았느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쓴다는 게서 학생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연 내가 많은 리스크들이 내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택하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쉐어를 할 것이냐, 받아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모디파이 할 것이냐, 피할 것이냐, 바로 리스크를 트랜스퍼 할 것이냐. 이 지금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결국 여러분이 전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치화해서 우리가 페이퍼를 넣느냐.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그래프를 그렸고, 자,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항상 우리가 그 페이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게 됐죠. 자, 상대편은 누구야? 인베스터라고. 여러분들한테 펀딩을 대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베네핏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돈이, 펀딩이 우리 인풋 6명, 컴퓨터 뭐 우리 지술 뭐 그 다음에 당신이 말하는 30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아웃풋을 낼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건데 그럼 그거를 인베스터들한테는 인베스터가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지 않지. 월스트한 케이스는 30억이 지들끼리 하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뭐 뛰어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냥 뭐 방법이 없잖아. 그 collateral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당을 잡힐 게 없잖아. 지금 얘기하는 내가 이 모든 이 펀딩은 저당이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지금 이종수 씨 대표가 오늘 와서 얘기한다는 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 저당이 없어. 여러분들 저당 잡힐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평생 동안 너 갚으라고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소셜 벤처 캐피탈이라는 뜻은 콜라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좋지. 어차피 내가 뭐 그러나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애티튜드 자체가 나한테 큰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30억이란 돈은 누군가에 의한 인베스트먼트고 세금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은 국가의 세금이거나 여러 가지 돈들이란 말이야. 그거를 그 자기가 take responsibility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라는 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어쨌든 바로 이 프로포절 내용 중에 risk assessment가 한 페이지나 몇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프로포절이. 이게 나 다 여러분들 파이널 때 파이널 프로덕트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총장님도 그렇고 많은 우리 그 사람들도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 팀들이 아웃풋이 졸업하고 나갈 때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기도 하고 아 이렇게 이 팀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아주 중요한 저번에 말하는 그 에티코드에 대한 얘기 있었죠. 참 에티코드 이따가 마지막 안 했죠. 이따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오늘 리스크 윤리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자체 네,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리스크에 대한 것이 한 장 있어야 된다. 여러분, 조금씩.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 글로 표현하느냐? 차트로 표현하느냐? 그림으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펀더한테, 인베스터들한테 이거를 알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미리게이트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 네, 차트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1번서부터 모든 어떤 그 소위 말해서 likelihood라는 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likelihood. unlikely occur는 1번. 1점. 그 다음에 almost certain to occur. 야, 이건 반드시 일어나기 일어나. 그때는 5점. impact는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catastrophe. 만약에 이런 게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여섯 명이 생명을 잃어. 뭐 그럴 리스크는 아니고 이래서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 월스트 케이스는 뭐야? 그렇지. 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돈을 30억 입금이 됐어. 그렇죠. 한 사람한테 맡기면은 도망가잖아.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도 될 수 있고 또 아, 돈 쓰는 거에 대한 결제나 문제 이런 거를 뭐 여섯 명이 다 사인을 해야 하면은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알 수 없겠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크로스 체크적인 게 많이 있죠. 특히 벤처 캐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봐요 그게.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디서 주로 많이 theory가 굉장히 인슈런스 회사나 혹시 여러분들이 인슈런스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첫날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다고. 공학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화성 탐사선을 보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을까 없을까? 다 있죠. 다 있다고. 우리나라가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서는 테크니컬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거기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트렌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3, 40년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약간 인문학적인 깊이. 사이언스는 우리가 뭐를 갖다 냐면 깊이를 재면서 깊이를 들어가는 거고 인문학은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좀 더 두루두루.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 자, 다시 볼까요? X축에는 likelihood, 1번 속도 스케일 O, impact. 만약에 55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이벤트가, 어떤 사건이가 55다 그러면? 폭이란 말보다는 avoidance가 낫겠지. 그렇죠? avoidance. 아예 그러면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야. 그런 게 55야. 이 프로젝트는 55야. 예? 진행을 해? 안 해야지. 안 해야죠. 왜냐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돈을 낼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택해서는 안 되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 말하는 그 proximity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얼마큼 가까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타임에 관한 문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요게 지금 말하는 우리가 리딩 인디케이터하고 래깅 인디케이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 인디케이터 치과 키 여기 말하는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를 찾아내는 건데 그 중에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리딩과 래깅이라는 말씀.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리딩은 이게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 어떤 진조적인 현상이야.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진 않아.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거는 래깅 인디케이터가 나타나는 거. 지금 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뭐냐면은 래깅 인디케이터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리딩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훈련을 받고 촉각을 써야 된다는 게 요즘 말하는 소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베스트셀러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보면 팀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자 아시겠죠? 그렇죠? 리딩과 래깅. 어떤 경우에는 proxy indicator라는 말들을 이제 주로 저번에 내가 proxy 지금같이 이렇게 길게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할 수 있고 하나의 그 포인트만 보고 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 퍼포먼스가 제대로 날까 안 날까 하는 그 인디케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스트럭터의 어떤 지금까지 직업에 대한 어떤 그 경험과는 그게 있겠지. 내가 뭘 보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한 2, 300명이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그룹들은 주로 어디 앉을까? 통계적으로. 그렇지, 요 앞에. 이건 뭐야? 이걸 프락스 인디케이터라고 그래. 그럼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프락스 인디케이터로 봐가지고 좋은 학생들인 확률이 많아.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대 프락시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저 사람이 좋은 학생이다 아니다 하라는 거는 평생 같이 살아봐야지. 근데 우리는 인생은 다 이런
래깅 인디케이터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리딩 인디케이터 되지만 그건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지를 뭘 가지고 하냐면 프락시 인디케이터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학생하고 처음 만났어. 그러면 아무래도 직업상 프락시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지. 그 뭘 할까?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안 좋은 학생. 왜냐하면 직업상 언젠가는 둘이서 웃지만은 마지막 끝날 때 되면 결정해야 돼. 얘. 아 얘를 이거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서로 웃지만은 나중에는 그래야 되잖아. 그 직업이 아주 안 좋은 직업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당국 송장님한테 이거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다 나한테도 인간적으로 내 이 나이에 이게 학생들하고 왼수 질 일이 있냐. 그 우리 지금 평가 시스템을 좀 달라야 된다는 게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 그래,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나로서는 나도 살려고 프락시 인디케이터도 정하는데 뭘 가지고 결정할까? 참여도 참여 그렇죠. 그리고 첫인상에서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인사를 가끔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하지. 근데 그 잘못된 프락시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사 잘하고 사람 친절하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 아니잖아. 성격상 눈을 잘 안 마주치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오면 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 학생이 나쁜 학생이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락시 인디케이터가 정확히 뭐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프로젝트들. 인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자, 이 정도 터미널리지만 얘기를 했고, 지금 뭐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여기 준비한, 지금 반장, 요, 팀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냥 기입을 한번 같이 팀 해보자고 한 10분 20분이면 내한테 뭐 줍줍 흘려놓고 이게 하나의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들 쓰는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하나의 팜프렛이에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팜프렛인데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리스트 파시블 리스크 자 우리가 하나 뭘 정해놓자고 하우징 프로젝트를 하자. 어차피 그 이종수 대표가 한번 올 거니까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아날라이즈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관심이 많대. 왜냐면 지금 그 양반들은 지금 650억 쌓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낸 이 팀들이 만들어낸 thinking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보고 싶다. 왜냐면 그분들도 지금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외주를 주거나 지금 맡길 판이야. 연구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도 우리가 출애도 하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혹시나 모르지만은 우리 저번에 그 아시아 그 필란트리 어워드처럼 하나 지금 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한양대 프로젝트로 혹시 가능하지 않겠느냐, 소위 창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냐면 각 팀별로 하우징 프로젝트. 지금 하우징에 다 문제가 다 있는 학생들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했던 친구들이 그 십시 일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주로 식권들을 갖다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식권을 줘 가지고 결국 애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 한 거야. 학생들이 밥을 못 먹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있어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힘든 학생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양대에서도.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거를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펀드레이징해서 도왔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해가지고 요번에 걔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상을 받는 거. 자 그런 것처럼 이 하우징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가상을 해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라는 거. 한 장에 그렇죠? 자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한 10분 20분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 한번 여러분 해보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이렇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면 기억해뒀다가 지금 당장 써먹은 건 아니지 기억해뒀다가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리스크에 대한 거에 대한 걸 매니지먼트 해봐 그러면 이 템플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샘플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 조직 내에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내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은 아직까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전혀 컨셉도 모르거나 혹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거나 시키지도 않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우리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해보자는. 자 반장은 그러면은 반장은 이걸 가지고 다 팀들한테